채 작품이 되지 못한 돌더미들이 쌓여있는 뒷마당의 작업장.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한겨울에도 버려진 물건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불량품들을 때론 돈을 주고 사오곤 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거야. 바로. 안 다치셨어요? 네. 이제 정말 못 쓰게 돼버린 건가요? 근데 돌덩이를 어디론가 옮기는 어르신. 아니, 힘드시겠다, 혼자서. 아, 뭐 힘드나, 만약에 이 운동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아따가 좀 뭐지, 저거. 몇만 원짜리가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지. 그럼 못해. 뭘 하시려나 했더니 부서진 건 또 부서진 대로 멋진 작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죠. 이렇게 진행 중인 돌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관광지 어디를 원한다면 어르신의 열정적인 설명도 무료죠. 거기를 가보셨다? 안 가보셔. 돌집 곳곳을 진지하게 둘러보는 두 사람. 뜯은 걸 이제 이거 잘라서 내가 다 싼 건데. 처음 오셨어요? 예. 아,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여주에 뭐 놀러 오다가 여주에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아, 예, 그래요? 오게 됐죠. 예.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신기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단 한 명이라도 찾아주는 이들이 있는 한 결코 작업을 멈출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서 무언의 응원을 듣는다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좋으시겠어요? 좋지. 저희가 이제 그러는데 이거를 일을 하겠고 하는 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잖아. 그게 상당히 중요한 소리거든.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 건 당신 일을 다른 모습을 다음에 보여주시오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지. 돌집이 놀라운 건 평범한 한 사람의 위대한 인생이 녹아 있어서일 겁니다. 정취에 반해 연고도 없는 전북리로 귀농한 지도 어느덧 1년 반. 그새 돌봐야 할 식구들이 늘었습니다. 이 배추 이거 사람도 먹기 귀한 배추를. 그러고 보니 보통 닭은 아닌 것 같죠. 천연기념물 265호.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 이 녀석이 그 유명한 연산 오개군요. 벼슬 좀 봐요. 저 벼슬. 예. 그 참 참 잘 생겼다. 오개인데. 아. 수컷이에요. 아. 야생성이 강한 데다 성질이 까다로워 사육하기 어렵다는 연산 오개. 무슨 조화 속인지 지인에게 몇 마리 선물 받은 게 그새 100마리가 됐답니다. 어디 진귀한 게 오개뿐인가요? 지금 보니까 다 모양새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지색 나는 거. 요게 한 쌍인데 천개 닭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닭이에요. 천개 닭. 이 녀석은 푸른빛의 알을 낳아 천개라 부르고 귀해. 군계 일학처럼 황금빛 깃털을 자랑하는 녀석은 요즘은 희귀해진 토종닭이랍니다.
근데 요 녀석은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모양이죠. 그 예리한 노린내로 말미암아서 닭이 배설물이 배설물에 이제 다른 그 이제 파리나 뭐 이런 것들 낄 거 아니에요. 근데 토끼의 예리한 노린내 때문에 신범을 못해. 그러니까 닭과 토끼가 공생 관계라는 거군요. 그 안에 있어요? 어, 있네. 있죠. 어, 이거 컸다 야. 커서 뭐 낀다 이제. 어쭈. 뭐 이놈 봐라. 아니 대체 뭐가 숨어 있길래? 우와. 또 봐요. 이게 새끼 감요. 몇 마리 넣은 거야 지금? 뭐 안 씌워봤지. 네. 아 토끼들이 번식력이 강하니까 그렇군요. 아 이거 한 열 마리 되는 것 같아요. 바글바글하네. 우와. 어 봐, 이거 크네 이거. 지금 많이 그래? 큰 거예요? 며칠 됐어요? 아, 이제 젖뜰 때 돼가는데 이거 아직 안 돼. 며칠 됐어요? 이게 한 요거 한 보름 되는 것 같은데 한. 하루가 다르게 식구를 늘려가는 녀석들 덕분에 한겨울인데도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답니다. 지가 들어가지. 귀여워. 하지만 진짜 재미는 바로 이곳에 있죠. 야, 요게 만져봐요. 와, 따뜻하다. 이 금방, 금방 놓은 것 같은데? 되게 따뜻해요, 근데. 진짜. 매일 아침 녀석들이 선물하는 따끈따끈 달걀에서 도시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시골 생활의 참맛을 느낀답니다. 닭을 키우며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 반 박사가 됐다죠. 와, 진짜 색깔들이 다양한데요? 요게 일반 시중에서 팔고 있는 토종란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요거. 만져봐요. 끄실끄실끄실하지. 그쵸. 모양새도 그렇고. 그런데 요거는 여기에 유정란이에요. 토종닭. 여기에 특종란이 있는데 특종란이 요거요. 요거는 청계닭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색깔이 어때요? 약간 푸른빛 띠네요. 그렇죠. 예. 청계닭이에요. 청계닭이. 예, 요 청계닭 알이고 또 요게 두 개가 천연기념물 265의 오계닭이에요. 오계닭. 아. 오계닭. 알 수 있겠죠? 예. 여러 종류의 달걀 중에서도 특별히 오계알로 건강을 챙기신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달걀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 자세히 봐요. 글쎄요, 먹어보기 전엔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데요. 아버님 매일 드세요? 매일 하게. 매일 아침에. 아 아침마다? 아침 하나만. 주스 참 드려야지. 효과가 있나요? 잠깐만요. 아 이게 내가 한 40일 먹었는데 네. 작년에 20일 집에서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네. 아 피부가 겨울 작년 겨울에 이렇게 미루니까 이게 이 가죽이 여기까지 밀려서 빨리 좀 오질 않아요. 야 이거 노화가 이런 거구나. 큰 고민을 했는데 대동 고민했는데 지난 이 한 두 달 전부터 한 한 5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급격히 이 피부가 달라진 거예요. 뭐를 먹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피부에 광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야, 신기한데 뭐 그러더라고. 남이 네. 우리 카메라 PD님 이 귀한 걸 맛을 안 볼 수 있나요? 보셔. 아 어때요? 젊어지는 맛인가요? 이거 조금 아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요. 안 나요. 깔끔한데요? 예. 고소하지. 예. 이건 뭐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온 후 이곳에선 이곳만의 보물들이 생겼습니다. 시골 생활의 삶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제대로 만끽하게 된 즐거움이죠. 자, 기가 막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죠? 이거 보물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들춰봐야 하는 거죠. 비밀. 궁금한데요, 되게? 뭐지? 아, 둘, 셋! 뭐 들었어요? 와.
뭐 또 오래지 뭐. 조선은행 미발행 천원. 네. 이게 옛날 돈 1950년대 조선은행에서 발행을 하려고 했다가 못 이것만 찍어놓고 못했대지 아마. 미발행. 와. 그 이건 조선은행의 100원짜리. 아, 와. 어쨌든 한 요거 요 돈이 유통 기한이 한 한 달 남짓 되다가 싹 수거 작업한 거예요. 3, 40장 정도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요 한 장입니다. 아. 네. 이건 하나의 우리 화폐 문화의 역사 일부분을 그렇죠. 내가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쓰고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하면 돼. 돈으로 하면은 방송 나가면 2,700만 원짜리 하는데? 아 이게요? 그래 한 장에. 우와 엄청나네요. 처음 보셨어요? 아 이제,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건 여분이 또 남은 거였지. 일본 일본이네. 와 일본. 이거는 쌍둥이 돈이야. 세 쌍둥이 번호가 똑같잖아. 번호 똑같네요 진짜. 근데 이제 앞뒤로 예? 희귀 지폐 한 장 한 장에는 그 지폐가 가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최초 복권이에요. 와. 이야. 이건 네.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장부인가요? 집안에 어른이 쓰던 통장. 아, 월급 통장인가요? 아니. 옛날엔 요즘 찍어서 나오죠. 필서로. 필서. 예. 예금 통장. 아, 했던 건데 아, 그때 중소기업은행에 했던 데 내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소장하고 계신다. 소장하고. 세월은 잡을 수 없지만 오래된 물건 속엔 추억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근데 이런 취미를 가지게 되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그냥 바보마냥 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고물 저런 고물 주웠지 뭘. 운이 좋아서 주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처음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